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단독 무기양 요트 세계 일주로 지구를 횡단한 모험가죠. 바로 김승진 선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단독 무기양 요트 세계 일주라고 하면 참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어떤 말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단독 무기양 요트 세계 일주는 단어에 써있듯이 혼자서 항구에 들리지 않고 먼저 받지 않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온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 모험이고요. 바다를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게 뭐 감이 잘 안 오는데 그 거리나 뭐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고 얼마나 긴 거리를 항해를 하신 건가요? 거리는 지구의 적도로인 4만 킬로 이상을 항해했고요. 제가 항해한 거리는 대략 41,9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209일간 항해를 했습니다. 209일이면 거의 뭐 1년에 한 절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를 배 안에서 홀로 보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209일간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식량이고 또 용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 요트에서 내가 어디 정박하고 하지 않고 지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트는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대형 버스보다 좀 더 크고요. 그 안에는 방, 화장실, 샤워실이 다 완비되어 있어서 용변이라든지 생활은 큰 문제 없고요. 그리고 무기항 세계 일주이기 때문에 정박할 수 없으니까 모든 식량과 물을 다 이제 출발할 때 탑재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둘레가 엄청 긴데 이걸 성공한 사람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 영국의 로빈 녹스 존스톤 씨라고요. 1969년도에 312일 만에 성공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실패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성공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100사람이 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0사람이 안 되는 그 일을 지금 해내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광경과 자연을 상당히 많이 만날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름다웠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남극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남극해에 진입했을 때는 그 짙은 구름과 높은 파도, 강한 태풍 때문에 좀 이렇게 우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우울 속에 빠지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남극해 본모습일지 모른다 라고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자.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그 바다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멋지게 보였고요. 그때부터 카메라로 남극해의 모습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한 200일 넘게 홀로 항해를 하시는데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외롭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됐을 때 오는 어떤 정신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느끼지 못했고요. 다만 사람들을 직접 눈에 보지 못하니까 그리움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요트를 타고 가다 보면 그래도 이제 항구 쪽에 정박을 하진 않지만 항구를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요트를 타고 나와서 이렇게 해변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즐기는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친구들도 막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이런 기회도 있었습니까? 그렇게 그 좀 잔잔한 바다를 도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항해한 항로가 굉장히 거친 남극해 주변을 항해하는 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태평양 한복판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다른 바다,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선박을 만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 그 참치잡이 어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태평양 한복판에서 그때 가까이 지나가니까 그
선원이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그게 유일하게 사람을 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 그리움을 좀 해결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아까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 봤는데 케이프온이 아르헨티나 남부 쪽을 지나가는 그 네. 길을 케이프온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 남아메리카 대륙 최남단에 네. 칠레령인데요. 네.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혼섬인데 그 남쪽 끝을 케이프온이라고 하고요. 뭐 모험을 좋아하는 요티들 사이에서는 험하기로 유명한 곳이라 네. 또 꿈의 바다이기도 하죠. 네. 혹시 뭐 가시다가 태풍이나 이런 걸 만난 적은 없으세요? 아, 그 케이프온을 통과할 때 때마침 네. 그 이번에 한국에 상륙했던 태풍 네. 차바처럼 차바, 네. 굉장히 오. 강력한 태풍이 저를 밀어줬고요. 네. 그 태풍 속을 항해할 때 처음엔 두려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요트가 잘 항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와, 요트라는 것은 태풍 속에서도 항해가 가능하구나. 네. 잘만 컨트롤하면 굉장히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 굉장히 강심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영상을 좀 봤지만 네. 영상을 보면서 되게 당황을 많이 하셨고 지금 많이 힘들고 집에 가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그냥 즐기고 계셨던 건가요? 네, 굉장히 그 매 순간 순간이 힘들었지만 네. 매 순간이 저에겐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꼭 그 좀 불안하고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네. 저에게 안 좋은 기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네. 궁금한 게 이 사실 혼자 단독으로 항해를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네. 처음에 이 요트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혹은 뭐 항해 일주까지 계획을 하게 되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처음에 저는 다큐멘터리 PD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느 한순간 저에게 요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요트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트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요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단독 무기항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한 외국 사람의 항해기를 읽게 됐어요. 네. 일본 사람의 항해기인데요. 아,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다 읽고 나서.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고요. 조금씩 조금씩 요트에 대해서. 약 13년 걸렸습니다. 13년 뒤에는 제가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 딱 만나뵀을 때 코수염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선장이셨고 원래 무슨 네. 뭐 큰 배를 몰다가 네. 이제는 작은 배로 내가 이 바다를 헤쳐나가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혹시 코수염은 항해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선장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르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컨셉이고요. 못생긴 얼굴을 이렇게 좀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컨셉이고요. 네. 다른 사람이 저를 빨리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절대 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네. 전 방금 영상에서 나왔는데 그 돌고래 떼들이 막 지나가는 장면도 잠깐 나왔는데 직접 보신 거예요? 네, 그 하루는 바람이 안 불어서 배가 멈춰 있는데 네. 돌고래들이 배 주변에 수백 마리가 모였습니다. 너무 장관이어서 촬영하기 위해서 물속에 카메라를 들고 뛰어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돌고래 촬영하다가 상어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필사적으로 상어와 대적을 하면서 탈출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상어를 만나면 끝까지 도망가면 위험합니다. 상어가 그러면? 가까이 다가오면 반드시 대적을 해서 네. 상어를 물리치려고 노력을 하면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어가 어떻게 대적을 하나요? 저는 네.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네. 카메라로 상어를 이렇게 찌르는 척 했어요. 카메라를 찌르는 척하면 상어가 돌아서고 그때 도망가고 다시 쫓아오면 다시 대적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너 차례 상어를 대적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너무 가까이 달려오길래 카메라로 이렇게 콧잔등을 때렸더니 네. 다시 한번 돌아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 영화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 뭐 말로 하긴 쉽지만 네. 그런 상어가 한 번만 물면 이제 끝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아이들이 수능을 봤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내 꿈을 실현한다라는 게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꿈 하나를 또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꿈을 가진 분들에게 응원할 수 있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꿈은 실현하기 어렵다. 라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꿈은 실현 가능한 것을 잡아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나를 유심히 관찰한다면 네. 어떤 그 자기만의 꿈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장님께 그 단독 요트 무기항 이 항에도 그런 의미에서 다가온 건가요? 네. 제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를 네. 잡았고요. 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뭐 이런 조건이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단독 누구나 도전은 네. 가능하지만 네. 그 조건이 워낙 까다롭고 사실은 그 어려운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 실패해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험을 할 때는 네. 내가 과연 모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모험 말고 여행의 세계가 있습니다. 네. 요트를 타고 지구촌 곳곳을 여행하면서 자동차나 비행기가 갈 수 없는 곳을 우리는 여행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여행의 세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만 훈련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작은 도전이라도 이렇게 뭐 여행을 떠나는 도전이라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목표가 있으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목표는 이제 다음 그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요트 대회가 있습니다. 네. 이모카 오션 마스터스 월드 챔피언십이라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들이 요트를 타고 누가 빨리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나라는 시합이 있습니다. 그런 대회에 나가서 입상권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고요. 네. 또 하나는 문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새로운 해양 레저 산업의 그 많은 일자리가 네. 생겼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또 요트 디자인이나 설계 그리고 요트 항해와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뭐 다른 자연 환경과도 항해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네. 우리 꿈을 좀 더 열심히 키워봐야겠고 그런 희망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